그 실력을 겨루는 대회인데요. 빠른 기록은 물론 독특한 분장과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번 대회에서 과연 우리가 간다 멤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우리가 간다 이번에 도전할 종목이 홍콩 가마 달리기입니다. 네. 저희가 가마를 준비했는데 홍콩에서 드는 가마랑 좀 다르긴 한데 네. 오히려 무거우면 더 무거웠지 가볍진 않대요. 우리가 이거 들고 가마가. 한번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실전 체험. 요 둘레가 한 180m 된대요. 180m? 요 안에 이렇게 뛰면은 예, 예, 예. 그러면 2.1km 뛰려면은 11바퀴 돼요. 11바퀴 된대요. 일단 우리가 좀 들어볼까요? 4명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시다. 와, 11바퀴? 왼발! 팔 안 바꿔도 되겠어? 바꿔야 돼. 형! 뭐 어떻게 바꾼 거예요? 들어가고 이렇게 바꿔놨더니 너무 힘들어. 형! 이게 낫다. 쳐버렸어. 아, 참가한 대회마다 다 이러니? 야. 아. 괜찮니? 안 좋아. 형 어떠세요? 괜찮아? 아, 괜찮아. 형 좀만 걷죠. 걷자 걷자. 왼발. 아. 왼발. 왼발. 야, 차 어떻게 올리냐 올려. 아. 그래도 돼요? 어. 너무 힘들어. 효준이 빠지, 형. 빠지는 것 같아. 빠지는 효준이 같아. 형 어깨 위로. 어, 빠져. 아. 아. 어. 어 아. 이게 이게 편하다. 이게. 이게 나? 아. 어. 아. 아우 아픈데? 형 아파? 어깨 빠지는 것 같아. 다른 대회는 하긴 했는데 지쳤던 거잖아. 하긴 했는데 힘들었던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목표치 반도 못 갔는데 맞아. 지금 여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내려놓은 거야. 아, 형, 형 이제 어깨 아프죠. 어. 이거 못 견뎌. 왜냐면 셋이 잘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져버리면은 다치경기 때문에 안 되거든. 아, 되게만 힘든데? 아니, 근데 무엇보다 내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한 게 있어. 우리끼리 이거 못해. 완주가 안 돼, 이렇게.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안 돼요. 네 명이서 힘들어. 친구를 안 돼, 안 돼, 안 돼. 부를 수밖에 없겠다. 이 대회는 가마에 타는 선수와 치어리더, 그리고 러너까지 최소 7명에서 최대 10명의 선수가 한 팀으로 출전하는 단체 경기입니다. 빈 가마의 무게만도 무려 59kg. 거기에 사람까지 태우고 2.1km의 험난한 코스를 함께 달려야 합니다. 게다가 가마를 바닥에 놓을 경우 실격이라고 하니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여러분이 저번에 섭외했던 네 분의 연예인들 있잖아요. 네. 친구들 오면 무조건 만복이 치러 도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나 내 친구가 최고지. 얘 못 뛸 텐데. 아 내 친구는 최고야. 친구 얘 너무 대단해. 이 야밤에 2.1km를 함께 뛸 멤버들의 절친들 과연 누가 왔을까요? 친구 딱 얘기 듣자마자 그냥 전화해서 같이 가요 형 했는데 형이 바로 그래 같이 가자 이래갖고 된 거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여러 가지로 꽃님 씨도 잘 지내요. 야, 큰점입니다, 큰점. 어,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형님. 형. 자, 저, 형, 일단 뛰어. 네, 일단 뭐 인사하고 어? 빨리 뛰어야 돼. 뛰어. 아, 잠깐만, 채워. 뛰어. 형, 뛰세요. 아, 그렇다면은 잠깐만. 추우니까 30바퀴만 돌아. 형, 뛰세요. 빨리 뛰어. 아, 뭐야, 지금. 야, 지금 인사만 듣고 저기 뛰게 하냐. 참, 우리 프로도 정말. 잘하세요? 뭐야? 뭐 성격이나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마인드, 생각 이런 게 거의 나랑 비슷한 것 같아. 한눈은 팔지 않는다. 어, 박재민. 어, 뭐 이 친구 뭐 몸짱이잖아요. 와. 어우. 어디 잠깐 아, 괜찮아, 야. 야, 뭐, 야, 실수 없어. 잠깐만. 잠깐만.
왜요? 우리 이미지 비슷하다. 아 진짜. 야 실 틈 없어. 야 빨리 보세요. 왜? 내 틈인데. 형 누구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는.